골프반장이 마지막으로 네. 싱글 골퍼로서 혹시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재혼이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골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자공입니다. 아, 형만 머리를 숙이면 어떡해. 아, 저 그런가? 싱글 골퍼가 같이 라운딩 하기 싫은 동반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디 언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잔데 캐디 언니 그러니까. 캐디님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니야 체진 갖다줘. 약간 이런 거? 아, 주변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찔리긴 하네요. 형님도 네. 언니 형님은 언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언니라고는 하는데 제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좀 주로 많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테디님한테 네. 언니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한 10년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드라마까지 나와. 그때 우리 장혁 배우가 송동을 배우한테 언니 이랬거든요. 아마 그 유래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언니가 잘 가르쳐줬다고 아닙니까? 근데 왜 언니라고 그러는 거지? 그 당시가 아. 아마 조선시대 같은데 아.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언니라고 했나 봐요. 그 여러분 혹시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그리고 지식이었습니다. 네. 언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캐디분들이 싫어하는데요, 그 말 듣는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든지 아니면 캐디님이라고 하신다든지 캐디 매니저님이라고 하신다든지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남의 스윙 가지고 지적질 하시는 분들. 아 이거 조금 찔리기는 하는데 필드에서 열심히 스윙하려는데 형 잠깐 이리 와봐. 자 빈스윙 해봐. 열 번 이두르고 했다 뒷땅 쳤습니다 여러분. 깨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80대, 90대 치는 경우인데 싱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싱글 정도 되면은 남한테 스윙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해서 잘 되면 본전이고요. 해서 안 되면 원망을 들어요. 진짜 거의 90% 이상은 잘 되는 골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프로님이어도 그 자리에서 야, 너 지금 백스윙 이상해. 이렇게 들어봐. 한들 연습을 안 하고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느낌이 달라서 템포가 달라져서 아예 못 쳐요. 연습장에서 가르쳐주는 건 괜찮지만 필드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진짜 나 좀 가르쳐줘라고 말을 하기 전까진 절대 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들 필드에서 스윙 가지고 지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가 공을 좀 잘 친다고 네.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싱글이라고 하죠. 79타, 78타에서 80대 중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10번 치면 네. 싱글 한 두 번 네. 치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물싱글. 아, 물싱글? 네. 제일 겸손하지 못하죠. 아, 그쵸. 막 물이 오를 대로 올라서 그래서 물싱글이야. 물이 올랐잖아. 80개 치다가 싱글 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냥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나 봅니다. 레슨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오면 그렇게 건들건들 거려요. 아, 예.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잘 친다고, 공 좀 친다고 네. 골프장에 와서 건들건들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이 뭐 하면 아, 그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들은 그냥 얘가 하는 건 다 안 맞고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100% 옳은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골프는요, 스윙도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공 잘 맞추고 공 잘 똑바로 가면 장땡이에요. 네 번째. 아, 나 어저께 이렇게 앉혔는데 캐디님, 나 이게 원래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아, 원래 이렇게 안 치는데 이게 보면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딱 순간 떠오른 게 아 네. 어저께 라운드 나갔는데 두 개 오버했대요. 그러면 막 몸을 풉니다 캐디님한테. 그리고 이제 첫 티샷 준비해서 딱 치는데 바로 오비 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오늘 왜 그러지? 그러면서 멀리 건수지. 멀리 건수죠. 하나 더 쳐보겠다고. 첫 톨 멀리 건수. 네. 아 이런 분들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아 그럼요. 왜냐면은 잘 친다 말을 하지 말지.
그치. 입이 방정입니다. 골프를 잘 친다고 의시되지 않아도 캐디님 봤을 때 치는 것만 보면 아 이분은 정말 잘 치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렇지. 바로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말로 네, 할 필요 없고 굳이 어필하거나 뭐 실력을 과시할 필요 없지 그냥 하는 모습만 봐도 캐디님들은 다 아니깐요. 여러분 싱글골퍼님들 반성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이 반성해야 된다니까. 물싱글.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꼭 이런 행동을 해요. 90개 치시는 분 세 분하고 싱글 골퍼라는 사람이 한 명 갔어. 근데 첫 티샷에 싱글 골퍼가 오비가 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비가 났으니까 이제 더 집중해서 쳐야겠다. 이렇게 쳐야 돼. 막 근데 보여주려고 막 치지. 실력은 진짜 왕싱글이 아니지. 이러니까 이제 스코어가 빠개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 오늘 그냥 연습해야지.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을 대충 치는 거죠. 그린 앞에 가서 캐디님 퍼터 갖고 오지 마세요. 아~ 이러고 저 스코어 제 거 스코어 적지 마세요. 어프로치 틱틱 해가면서 90개 치시는 분들한테 그냥 계속 레슨이나 하는 거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싱글분하고 나가면 하나라도 좀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조금 분위기를 망친다고 해야 되나? 아, 분위기 완전 망쳐지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이 라운드를 하는 데서 괜히 또 불편해가지고 저 라운드가 좀 불쾌해서 끝난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건 불쾌하죠. 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이제 100돌이나 80, 90개 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로 기본을 배우는 거거든요. 어쩌면 골프가 우리 골프하는 데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이 매너고 그렇죠. 지켜야 될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만 배우는 것도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되는 거라 우리 싱글분들이 좀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캐디님한테 짜증내는 사람. 잘못한 게 있어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짜증을 내거나 이런 괜찮아. 그냥 자기 공안 맞는다고 이제 승질 내고 막 이래. 그러면 동반자들이 불편하잖아요, 옆에서. 눈치 보게 되잖아. 그치. 그럴 때. 특히 이제 싱글 분들은 괜찮은데 싱글이 볼 때 90개, 뭐 100개 째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분이. 또 난가요? 농담입니다. 일단 사과는 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딴 날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오비나 헤저스가 많이 나는 경우 괜히 카트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같이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골프반장님 마지막으로 싱글 골퍼로서 혹시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재혼이요? 네. 골프를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골프는 실력이 좋은데 매너가 안 좋아. 골프의 실력은 조금 없지만 매너가 너무 좋아. 그러면 누구랑 라운드 가겠어요, 여러분? 후자랑 가야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골프를 오랫동안 길게 옆에 있는 동반자분들과 여러 사람과 같이 공을 같이 치고 싶으면 실력보다 매너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골프반장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군요. 아, 그렇죠. 오자의 공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력보다 매너로 승부하는 골프반장이었습니다. 도심골퍼 오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